이번 시간부터 등기법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36쪽입니다. 자, 일단 등기법의 기본, 등기법은 자, 기초 과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지적보다는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막저뭐 어렵고 저거 어렵고 쉽고 뭐 그런 걸 떠나서요. 절대평가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60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 어려운 거 빼고 하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확실한 것만, 그것만요, 부지런히 해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옛날보다는 어려워져 갔고요. 이제는 고득점이 안 나오니까. 뭐, 작년에도 뭐예요? 작년에도, 합격생이, 2만 7천 명이나 나왔어요. 2만 7천 명. 근데, 그 점수가 이렇게 뭐예요? 뭐, 고득점이 없어요. 다 60점대에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10분 이해하셔갖고, 내가 어디까지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하여튼, 중요하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예, 그건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꼭 하셔야 돼요. 일단 등기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 등기법의 목차가 등기법의 목차는 이 등기법의 목차는 크게 이제 세 개예요. 등기가 뭐냐라는 총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이 등기관이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법은 등기부 만드는 법이니까 이 등기부 만드니까 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이제 이 부동산 등기예요. 그건 등기 신청 절차. 왜 등기 신청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은 대장을 반드시 만들어야지만이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등기는 뭐예요? 네가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물권의 변동을 하려면 등기하는 거니까 신청을 해줘야 돼. 등기 신청을. 신청 안 하면 뭐예요? 신청 안 하면 안 받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신청 절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절차를 모르면 안 한다는 게 이걸. 총론하고 뭐예요? 총론하고 강론을 나눈다. 이게 총론하고 강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이 뭐예요? 일단 숲을 그려봐야 돼.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그려보고, 자, 그다음에 목차를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지엽적으로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 게 나무를 이제 뭐예요? 나무를 만져보고, 이 나무에 이제 뭐예요? 나무의 가지에 이제 뭐예요? 잎사귀도 한번 건드려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론을 뭐예요? 총론을 일반 원칙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기서 1번 원칙에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원칙에서.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걸 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 이름을 올라가죠? 이름. 등기부상에 그 부동산에, 토지나 건물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 우리가 이거 신청 적격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작년에도 나왔지만, 신청인 얘기죠? 신청인. 자, 항상 기본적으로 지적은 내가 내 땅에다가 집을 줘서 지목이 바뀌면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항상 단독 신청해. 그러니까 소유자만이 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표현하지 단독이니 공동이니 그런 말을 안 써요. 그런데 이 등기법은 의무자 권리자. 그러니까 민법 186조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권리 변동이 생기니까 등기해야지만이 권리 등기 권리자. 등기해줘야지, 등기해야지만이 권리가 상실되니까, 득실 변경이니까. 등기 의무자,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 공동신청이냐, 단독이냐, 이렇게 신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부터 첨부서면. 자, 신청정보 플러스, 뭐예요? 첨부정보. 아니 뭐예요? 첨부서면. 요새는, 우리가 등기 신청하는 방법이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어디, 전자적으로 있죠?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신청 정보, 신청서, 첨부 정보, 첨부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내면 접수 받죠? 등기를 실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등기를 뭐, 실행하지 못하게, 못하는 거, 등기부에 기록 못하겠다. 이게 각하예요. 각하가 이제 일단 중요하고. 근데 강론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강론이 이제 뭐예요? 강론이. 자, 10년 전부터 시험 문제가 보통 12문제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까지 여기서 나오니까, 강론이 중요해요. 각종 권리에서 각종 등기, 보존 등기부터,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 다음에 각종 등기 절차. 그래서 각종 권리, 보존 등기, 작년에 나왔죠? 이전 등기, 작년에 나왔죠?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작년에 나온 게 전세권이고. 올해 이제 저당권 나올 수 있겠죠? 용익물권, 담보물권. 자, 그러면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들을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 등기고, 전부 다 지우는 게 말소 등기고.
그다음에 물권 변동과 상관없는 가등기.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이게 일단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각하사유 나온다 그랬죠? 각하사유, 각하사유. 그다음에 적격하고 신청이 여기 나오고. 여기. 각하사유 중요하고. 응? 그다음에 구분 건물 등기, 구분 건물 위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자, 일단 등기가 뭐냐? 기본 등기. 응? 예, 등기가 뭐냐 나오고. 그다음에 자, 부동산 등기의 기본 의의. 응, 그다음에 뭐예요? 자, 기능. 자, 등기 종류. 등기 대상. 등기 유효 요건. 예, 등기 효력 얘기인데. 그죠? 등기 효력. 자, 효력. 유권과 효력에서 한 문제. 합쳐서 한 문제 있죠? 그다음에 대상. 자, 대상. 그다음에 주등기냐 분기등기냐. 종류 중에서 요런 게 중요해요. 요런 게 중요하니까 12문제 중에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만이라도 이제 계속 거기만이라도 파고들고,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안 되면, 뭐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신 분은 이제 시간이 안 되면 이 강론이라도, 등기법은 강론이라도 좀 보셔야 돼. 강론이라도 좀 보자니까. 강론이라도. 응? 자, 136페이지에 거기 부동산 등기 의미 효력 발생 주차 그 식이 나오죠? 그래서 등기 기본 의 이렇게 나옵니다. 의. 자, 의는 이제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 사실관계는 뭐니까? 부동산 표시죠? 그러니까 등기부 따지면 표제부에 쓰는 거 사실관계. 근데 권리관계, 갑구나 을구.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을구. 자, 그 권리관한 사항을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전산정보 조직에서 기록, 보조자 의해서 보조기록 장치에 기록하는 거. 기록교 자체. 에?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그 기본 자 의를 모시고 거기 상가례입은 물권 변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법에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한다 그랬으니까 물권 변동의 시기가 언제냐? 이 시기가. 물권 변동 언제 일어났냐 이게. 그래서 거기 그 1번이 이제 거기 아 1번 앞에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거기 상가례입번의 첫 번째 거기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뭐라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뭐할때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자,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게 효력 발생. 자,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게 시기. 자,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게.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민법 몇 조는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뭐예요? 행위로 인한 물권에 관한 뭐예요? 물권에 관한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민법 186조에 정해놨다. 근데 부동산에 관해서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해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법률행위, 뭐 예컨대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한다. 법률행위. 예? 법률행위. 그럼 물권에 관한 변동, 물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 이 물권에 가니까 한번 변동은 등기 해지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물권 소유권을 변동 득실 변경 득실 변경 얘기입니다. 득실 변경 득실 변경. 자,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학문이니까 해석 학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이 법의 민법이 자, 물권 대표적인 소유권 이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이렇게 취득하고 싶으면, 소멸하고 싶으면 등기하라는 게. 그러니까 너는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랑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등기 권리자예요. 자, 갑이라는 대한민국 갑이라는 사람아. 갑이라는 부동산 갖고 있는 뭐 소유권자야. 네가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법률행위해서 물권 소유권을 뭐예요? 소멸시키고 싶으면 등기해줘야 된다는 게 등기. 그래서 얘는 뭐예요? 등기무자다. 이게 등기무자. 그냥 나 부동산 필요 없다. 나안 가질래. 상상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게 등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등기하라 그랬지? 뭐가 없다는 게요? 시기가 없다. 시기가 언제 얘가 을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시기가 없다는 게. 그래서 등기법의 6조에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이렇게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등기관이 등기에 기록하고 플러스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어느 몇 년도 몇월 며칠 어떤 등기관이 등기를 그 등기부에 기록했는지
자, 지방법원장한테 부여받은 아이디 같은 게 있어요. 식별부. 이 식별부를 기록하면. 이때는 뭐예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등기가 뭐예요? 완료됐다는 시점이다. 아니고, 완료 시점이에요. 완료 시점이다.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예, 워드 쳐서 워드에다 기록하고, 타이피 쳐서 기록하고, 식별별을 표시했다 그래서, 자, 기록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일을 빨리 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의 행동 여지에 따라서 물건이 바뀐다 그러면 너무 뭐예요? 너무, 너무, 자, 그일 처리에 뭐예요? 일 처리에 절차상 문제가 생긴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완료가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할 때, 접수시 있죠? 접수시. 이 접수시. 이때 뭐예요? 이때 물건을 변동시키자. 그런 얘기.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가 완료된 시점은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고, 이 접수 시점,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거기 두 번째, 136페이지 두 번째 칸에 등기를 마친 경우란,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가 완료됐다, 등기가 마친 경우다. 마친 경우. 완료됐다는 얘기죠? 등기가 마친 경우는, 예, 마친 경우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등기, 예,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군가 조치하기 위한 미리 받은 식별부 있죠? 이게 등기를 마친 경우다. 그럼 등기를 마친 경우, 예, 마친 경우, 자, 이렇게 접수받을 때 있죠? 접수. 이런 식으로, 예, 접수시에 물건 변동 생기는데, 이 접수시가 언제냐, 아니죠. 전산정보, 이렇게 전산. 자, 전산정보, 조직에 있죠? 조직에 의해서, 자, 전산정보 조직에서 처리, 예?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접수시기는 뭐예요? 자, 전산정보 조직에 의해서 뭐예요? 저장할 때, 예, 저장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이메일 같은 거 오게 되면 그 마우스 저기에서 뭐예요? 자, 이렇게 클릭하죠? 클릭해갖고, 이 커서에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저장하죠? 이런 식으로, 이 컴퓨터 있을 때. 자, 컴퓨터가 있다면 마우스, 자, 이게 뭐예요? 모니터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저장한다.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커서 대고 이렇게, 예, 마우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눌러갖고 이렇게 저장시키잖아요. 어? 이게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그게 바로 접수시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고? 뭐 작년 신문에 나왔죠. 예,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면 그때부터 물건 면허 생긴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 예,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이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가 뭐라고 이게? 예, 접수받을 때다. 그 얘기입니다. 접수받을 때.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자, 물건 변동은 등기가 완료되면 물건 면허 생긴 게 아니라 등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할 때?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다른 말로 뭐라고? 자, 접수 시에 물건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37페이지 뭐예요? 부동산 등기 작용. 이렇게 나오죠? 뭐, 예컨대 뭐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 자, 거기 2번에 우리는 뭐예요? 법률행위한 물건 변동은? 자, 형식주의고. 뭐예요? 효력발생요건이라 했죠? 효력발생요건.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죠? 효력발생요건. 법률행위에 의한 것은. 근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상속이라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상속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1번, 아버지 사망하시면, 가비라는 분이 사망하시면 뭐가 이루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에서? 997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 상속은 개시된다니까, 상속은. 그 피상속인의,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니까. 아들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해요. 얘가 왜 등기하느냐, 아니, 등기.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등기하는 이유. 원인을 모르해서 상속을 해서 등기하는 뭐냐. 팔아먹으려 한다, 아니. 등기 안 해도 물건은 취득하지만 등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팔아먹으려 한다. 처분 요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대항 요건 있죠? 자, 채권 있죠? 채권. 특히 입찰권. 환매권. 등기 안 해도 계약 맺으면 임차권이란. 내가 네 땅하고 네 건물하고 계약 맺으면 등기 안 해도 뭐예요? 뭐를 해요? 자, 권리는 뭐예요? 권리를 취득해요. 그러니까 채권은 이 물권 변동은 물권에 대해서 변동하려면 등기하라는 얘기지. 채권은 등기 안 해도 권리는 취득해요. 왜 등기하느냐? 대항하려고. 제3자한테 대항하려고 한다. 이게 대항 요건이다. 이게 대항 요건. 대항 요건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뭐예요?
주택개인도 주민등록자 신고 맞추면 대항력이 다음날, 그 다음날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이제 민법 시간에 그런 거잘 배우실 거예요. 자, 넘겨보시고. 자, 뭐가 중요하냐? 자, 일단 우리가 거기 140페이지 등기 종류가 나와요. 뭐 나온다고? 등기의 종류가 나와요. 종류가 나오는데 이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능상 대상상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 그다음에 뭐라고? 형식에 의한 분류, 이렇게 형식에 의한 분류, 그다음에 이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럼 기능상 대상상 분류는 등기부가 있을 때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요. 이 표제부는 이 사실의 관계, 눈에 보이는 뭐예요? 사실관계, 눈에. 눈에 보이잖아요.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자, 이거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땅 있죠? 땅에 뭐예요? 그 땅에 뭐예요? 뭐가 심어져 있어요?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하고 벼, 연, 미나리, 완구를 재배하죠? 그게 논이에요. 답. 그죠?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관계를 표시하는 게, 그게, 자, 무슨 등기예요? 그게 대상상, 기능상, 사실에 등기하고 갑굴고 권리에 등기예요. 근데, 거기 2번, 140페이지 내용에 한 분류 있죠? 기입등기라고 하는 단어 용어만 한번 이해해 주세요. 새로운 등기 원인에서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 보전 뭐예요? 이전 설정이 기입등기예요. 어? 그러니까 자 새로이 등기부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전등기하고 이전등기하고 설정등기하는 거 있죠? 그것만 기입등기예요. 일부 고치거나 전부 지우는 변경이나 마쇼 등 기입등기가 아니다. 아니게요. 보전하고 설정하고 이전만 기입등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걸 기입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 등기는 경자가 고칠 경자니까. 뒤에 있죠? 후발적으로. 뒤에 후발적으로. 자, 일부가 후발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살다가. 그죠? 살다가. 예컨대, 구리로 이사 갑니다. 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00번지로 이사 갔죠? 그러면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는데, 자, 이 주체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뭐예요? 주소지만 거주지만 바뀌는 거죠? 이거 부기등기해요. 1-1번. 그래서 1번 갑이라는 등기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를 변경해요. 변경. 이게 바로 변경등기예요. 그래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11. 그죠? 인창동 111. 뭐만 일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에 일부만 고치는 거 이게 변경이에요. 그것도 후발적으로 이미 앞에 써 있었죠. 써 있는데 사유가 발생했어요. 후발적으로 이사 가서 이게 바로 변경이에요. 그래서 변경은 일부가 후발적.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써서 거기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경정 처음부터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림동인데 설린동이라고 잘못 써갖고 자 이렇게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썼어요. 이미 써 있는데 보니까 잘못 써 있더라는 게 처음부터. 나중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경자인데 이 경자가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이라고. 이 경정등기 발열정자. 경정등기 경정등기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사유가 있어서 바뀌는 게 이제 그 경자가 이제 이 고칠 경자가 뒤에 들어가죠. 변경등기. 경자가 뒤에 들어가. 사유가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는 게. 그래서 여기 140페이지 변경등기 1번에 등기된 이후에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 사유로 실체적인 전부가 잘못된 건 마술등기 하는 거예요. 자, 일부가 후발적 사유로 실체관계와 등기사항이 불일치하니까 고치는 거.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1번 등기사항의 완료 후 등기사항의 일부가 사전적 원시적으로 등기 절차상 차고 유류가 빠뜨려서 안쓴 거예요. 빠뜨리고 안쓴 거. 그러니까 원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인데 그 신림동을 안쓴 거예요. 그냥 관악구 이렇게 안 써서 고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경정이에요. 그다음에 마술등기는 뭐예요? 마술등기 우리가 저당권 등기 돈 갚으면 예컨대 등기부상에. 자, 1번 소유권자가. 소유권자 갑이죠?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을이죠. 갑이 을한테 돈 갚았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돈 갚았으면 이게 필요 없어졌죠. 다 지우는 거 전부 다 지우는 거. 2번 1번 저당권 뭐 하는 거니까 이게 마셔 등기 마셔 이게 마셔 전부 지우는 게 마셔 등기.
자, 말씀해 보더니 잘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변경과 변경은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의 일부를 고치는 게 일부 고치고 말소 등기는 자, 우리 141쪽에 쌍가를 4번 말소 등기 기존의 등기사항이 전부 동그라미지. 전부가 원시적 후발적 사유 등으로 실체 관계와 일치하되니까 전부를 소멸하는 거예요. 전부. 전부 다 지운다는 얘기죠. 아까 전 일부 지은 게 전부 다 지운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 6번의 멸실 등기는 그건 표제부.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전부다. 부동산을 전부 뭐예요? 부동산 자체가 자, 멸실됐어요. 토지가 쓰나미로 바다가 돼 갖고 없어졌다니까. 건물이 다 무너졌죠? 등기부 필요 없죠? 그래요. 표제부 자체를 자, 표제부 자체를 이제 멸실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골구는 말소등기 한다고 얘기하고 이 갑골구는 말소등기 한다고 얘기하고 표제부는 멸실등기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용어가 그렇다는 경우가 이해만 합니다. 뒤에서 또할 거니까 자, 그 142페이지에 거기 형식에 한다는 분류 별표하시고 특히 이제 그 주등기 부등기 나오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 주등기 독립등기는 거기 써 있죠, 그렇게. 1번, 주등기란 독립등기라고도 하며, 등기부에 독립한 순위번호나 표시번호를 사용해서 등기하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러한, 뭐예요? 원칙적으로 이러한 주등기 형식으로, 등기는 이렇게 주등기, 독립등기 형식으로 한다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독립등기라고 얘기해요. 주등기는 표제부에 등기할 때는 표시번호로 기록하고, 갑골구는 순위번호로 기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기등기는? 자, 1번,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와 동일성 내지 연장임을 나타내거나, 기존 등기와 동일한 순위로 효력을 간 등기 공시하게 한 등기로서 특정 번호, 주등기나 부기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그래서 써놨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자, 등기부상에 표제부가 있고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 표제부 1번. 이게 표시번호 1번. 충청도. 100. 답. 면적 500제곱미터. 그러면 논에다 집적하고 이 답이 대가 되잖아요? 그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요. 항상 주등기래요. 2번 충청도 100, 500 이것만 답만 대로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제부라는 건 부기등기 자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그 일부 지우죠. 이게 우리가 변경 부동산 표시 이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부동산 무슨 등기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변경 등기 있죠? 아까 변경 등기 있죠?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서 아까 전부 다 땅이 쓰나미로 다 없어졌으면 이게 멸실등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부만 지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변경이라 그랬어요. 왜? 경제가 뒤에 있죠? 후발적으로 원래 답이었는데 여기다 뭘 줬다는 게 집을 줘서 이 대가 됐다 그런 얘기. 이게 변경등기라 부동산 표시 변경. 그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뭘 한다는 게 언제나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요. 언제나 항상 주등기로만 해요.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소등기는? 갑골구는 뭐예요? 갑골구에 뭐예요? 말소등기 하죠? 그럼 예컨대 만약에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을로 넘어갔어요. 병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근데 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됐어요. 그럼 갑이 이 병하고 이 등기 말소시키죠? 그럼 여기다 뭐예요? 3번, 2번 무슨 등기를? 소유권 연기를 말소시켜요. 말소등기 하죠? 말소등기. 그 말소등기는 뭐예요? 항상 이렇게 번호가 주등기예요, 주등기. 그러니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할때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글자 쓰는 거 있죠? 아라비아 숫자 쓰는 거 있죠? 이거를 1번, 2번 독립된 번호 쓰는 건 주등기. 1-1번 이렇게 1-1번 이렇게 부기등기가 이제 보세요. 부기등기가 이렇게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를 하는 거니까 말소등기하고 부동산 표시 표제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주등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이제 이거 따질 때 중요해요. 자,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이제 뭐예요? 주등기 하는 게. 주등기 하는 게. 대표적으로 답으로 나와. 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거 무조건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답이야. 시험 문제 잘안 나와요. 답으로 등장하는 것만 제대로 보자. 그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무슨 등기라 했어. 부동산. 표시변경. 이 부동산 표시 변경. 그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뭘 말소하든 간에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뭐로 하는 거야?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언제나 뭐로 하는 거였어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요. 그게 아까 했지 뭐예요? 아까.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갔어요? 서울에 살다가.
구리로 아까 이사 왔다 그랬죠? 그게 이제 명의자예요. 등기명의는 무슨 등기예요? 표시변경. 무슨 등기라고? 등기명의네. 표시변경이에요. 등기명의. 자, 이런 식으로 등기명의네. 이렇게 등기명의네. 표시 예, 변경 등기 한다.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의는 표시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일단 등기명의는 표시 변경 등기. 다시 보자. 다시. 등기명의는 표시 변경 등기. 다시 보자. 자, 누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이 갑이 어디? 서울특별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가나고 신림동 100번지 살다가. 자, 1-1번에. 이게 부기 등기. 다시 한번 여러분 거기 142쪽에 그 쌍가리 1번 부기 등기 보세요.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와 동일성 내지 연장임을 나타내거나. 자, 그 다음에, 기존 등기 동일한 순위를, 자, 효리. 왜 기존 등기 동일성 연장? 왜냐면, 같은 소유권자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인데, 이 사람이 주소지만 바뀌는 거예요. 연장. 그러니까 1-1을 뭐라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자, 그 특정 번호, 주등기나 부기등기에 가지번호 붙인다는 게그 특정 번호에, 왜? 그 특정 번호에 따라가니까, 부기등기 주등기에 따라가니까, 특정 번호에 가지번호 붙이는 가지번호, 1-1번. 그럼 여기다 이제 뭐라고? 등기, 명의, 갑이라는 등기 명의를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명의의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기도 뭐예요? 구리시의 인창동 110에. 요거 일부만 지문 돼. 이게 변경이에요, 변경. 변경, 일부만 지문. 이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자, 그 다음에, 권리질권이 있어요, 권리질권. 도대체 권리질권이라는 게 뭐냐니, 권리질권. 여러분, 그 권리질권이라는 건, 일단, 갑이 자기가 자기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근데 갑은 돈이 없어요. 금반지가 있어. 전당포에 맡긴다 그러죠?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려. 이게 바로 질권이에요. 근데 질권은 동산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도 없고 금반지 같은 동산도 없어요. 근데 머리가 비상해서 발명 특허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마디로 개발해서 특허권이 있어요. 이런 특허권을 뭐예요? 근데 우리가 뭐 개발해서 발명 특허를 했으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때 어디 대기업에 뭐예요? 대기업에 이 임원이 와서 뭐라고? 너돈 없지?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요. 원래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개발했으면 자기가 개발한 물건을 만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만드니까. 그냥 그 특허를 다, 그 대기업에 팔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사람이 이런 그 무체재 상권, 권리, 특허 권리, 권리, 특허 권리. 이거를 담보로 제공해 갖고 돈을 빌리게 해줬어요.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이 등기법에서, 자, 인정하는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저당권부 질권이에요. 근데 만약에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자, 1번.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채권액이 1억 2천이야. 돈 빌려간 사람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갑이야. 변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변제기가, 자, 2000 뭐예요? 2023년도 1월 9일이야. 얼마 안 남았어.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전화해서, 야, 변제위가 도래하고 있다. 나한테 뭐라고? 돈 갚아라. 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은 저당권자, 물권자 저당권자지만, 이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예요. 왜? 이 을이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해요. 돈을 갚으라 요구하니까. 그게 채권이에요.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채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돈 갚으라는 채권이 있어요. 그 채권을, 이 채권을 뭐예요? 채권을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그러니까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우리 법에서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해. 근데 주된 권리 이 채권은 저당권이 종놈이니까 얘하고 분리해서 얘 채권만을 병이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권리야. 채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게 병한테. 그럼 병은 얘가 갑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권리가 있으니까 여기다 밑에다 뭐라고 얘기해줘? 1-1번. 1번 어디에 저당권에 뭐예요? 이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예요? 질권이다. 이게 바로 저당권부 질권이에요. 저당권부 질권. 이게 권리질권이라는 게. 이걸 저당권 등기 아래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그 다음에 환매특약 등기. 환매특약. 그럼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뭐예요?
이 특약이나 약정 있죠? 특약과 약정은 무조건 부기등기하는 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자, 그게 무슨 얘긴데? 자, 보세요. 자, 누가? 1번 소유권자 갑이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매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자식이 뭐예요? 똑똑하다. 내가 지금 미국 가려니까 내 부동산을 네가 5억에 샀다가 내가 아들내미가 미국에서 적응을 못하면 이놈이 괜히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잘못 친구들 잘못 만나서 뭐예요? 에, 그 뭐야 대마초나 피고 뽕이나 맞고 그러면 안 되니까 데리고 오겠다. 다시 팔아달라니까 다시. 그래서 도로 팔아달라고 이게 환매요. 그러면 환매 계약서만 갖고 있다가 일단 뭐예요? 을한테 잊었는 게 해주죠. 을한테 잊었는 게 해주고 나서 이렇게 잊었는 게 해주고 나서. 해주고 나서 갑이란 사람이 5년 이내에 돌아와서 누구한테? 얘한테 뭐 판매 특약서 보여주고 다시 팔아달라고 요구하면 되죠? 문제는 뭐예요? 채권 계약서 갖고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아버리면 이 새로운 사람한테 뭐예요? 이 갑이란 사람이 환매 계약서 갖고 얘한테 팔아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니까. 왜? 이건 채권이니까.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 등기 아래에다가 이제 뭐예요? 아래에다가 뭘 해놓으면 2-1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놓으면 특약 해놓죠? 그러면 이 을이 제3자한테 뭐 했다 하더라도, 팔았다 하더라도, 자, 팔았다 하더라도, 갑이 이, 그,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놨으니까, 부기등기, 얘한테 대항한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 도로 팔라고.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것은, 계약 맺은 사람이 아닌 제3자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그게 바로 대항력이다. 자,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언제나 뭐예요?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분명 오겠죠? 이렇게 순위를, 소유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2번. 저당권 등기 B예요.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이 A라는 1순위의 저당권을 이어받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3번 하면 안 되지. 1번. 저당권 이전 등기 C. 3번은 얘보다 후순위지 바보가 아니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때는 뭐로 해야 돼요? 1-1번 부기등기 해야지. 그래야지 이 얘보다는 부기등기는 주등기 딸이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이렇게 소유권.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소유권 이외 권리, 저당권. 그다음에 뭐 전세권, 지상권. 이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등기 할 때, 이건 언제나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좀 외우셔야 돼. 뭐라고 외우자고? 등표가. 자, 영표가 아니라 등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등표가 질환이 생겼어요. 왜? 등표가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질환이 생겼다니까. 그 이영표가 그 축구 선수 있죠? 뭐그 쪽집게래요. 뭐 스쿼를 잘 맞춰갖고 누가 이기는지 잘 알아갖고. 근데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영표가 아니라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저세상 있죠?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떠났다고. 사람 죽으면 부고한다 그러죠? 부고, 사람 죽으면. 부기한다. 부기등기.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 세상으로 뭐예요?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부고. 어? 그렇게 좀 외우자.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문제가 부기등기 할게 아닌 것 하면 작년에는 뭐예요? 작년 시험에는 부기등기 하는 거 해갖고 이제 약정 특약이 답이었는데, 거기 3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주등기 한다 그랬죠? 네, 그 얘기예요. 물론 거기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효력이한 분류. 특히 가등기 예비는 예비를 하는 거잖아요. 임시 가짜예요. 그렇죠. 임시 가등기 아니면 다 그러니까 가짜 가압류 가짜 들어간 거 아니면 다 종국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